올림퍼커션의 손쌤 손준호입니다. 지금 이제 젬베를 좀 다루고 있어요. 핸드로 손으로 치는 이런 이제 악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하고 올림퍼커션을 대표하는 악기라고 생각해서 젬베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앞선에 있는 웜업을 충분히 연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가지 소리가 아닌 내가 네 번째 소리 혹은 네 번째 소리라고 할수 없네요. 그러니까 들릴 듯말듯 해야 되는 소리예요. 이 고스트 노트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한번 자세를 우리 높은 소리 캐칠때 소리처럼 이렇게 잡으시고 캐처럼 똑같이 커브를 이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손의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뭐 붙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떨어뜨리시는 게더 좋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검지랑 중지 두 개나 혹은 뭐 중지만 하셔도 좋고 중지만 하시면 예,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검지만 하셔도 좋고 가볍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들릴 듯안 들릴 듯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팝이나 가요를 연주할 때 얘도 소리로서 역할도 하고 리듬으로서 역할도 하고 아프리카 음악을 배울 때도 아프리카 이제 음악을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꼭요 편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런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를 붙여볼까요? 여러분들 8비트, 8비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몇 분에 몇 박자라고 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거는 음악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한 마디를 8개로 쪼개면 그게 8비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4분의 4박자인 경우에만 그게 맞는 얘기예요. 4분의 3박자인 경우에는 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한 마디 말고 온음표. 음표 얘기하면 별로 인긴 한데 음표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이제 악보를 좀 배제하고 하려고 해요. 뭐 온음표라고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다 배우셨던 거예요. 제가 나이가 나오죠. 국민학교 때 저도 배웠으니까. 하여간 이 온음표 이게 동그라미에 착 생겼죠. 얘를 착착착착착 8개를 나눠주시면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고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쓰는 설명의 표현인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탁 예, 응? 살벌하게 딱 같은 간격으로 써시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래떡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가래떡 이거 처리됩니까 혹시? 가래떡 이렇게 가래떡 딱 나오고 나이 가래떡이 이만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식구가 8명인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8개 탁탁탁탁 나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8등분이 딱 됐어. 그래서 8명이 아무도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가래떡을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석봉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8개를 딱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지금은 긴 가래떡 이건 뭐 조금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튼 연어 조각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냥 한글로 숫자로 많이 불러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어떤 타악기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혹은 춤을 배울 때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춤 선생님이 원앤투앤쓰리앤포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이것도 이제 박자를 카운트하는 방법인데. 1 and 2 and 3 and 4 and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물론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제 방식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1, 2, 3, 4, 5, 6, 7, 8. 벌써 우리가 8비트를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요거를 3, 4, 5, 6, 7, 8. 일단 리듬을 느끼시고요. 여기에 이제 고스트로만 연주하지 않고 1번에다가 베이스 톤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이번엔 2번. 1, 2, 3, 4, 5, 7, 8. 3번. 3, 4, 5, 6, 7, 8. 4번. 5번. 1, 2, 3, 4, 6번. 7번. 마지막 8번까지. 예, 네, 물론 저는 나중에는 이제 한 번씩밖에 안 쳤는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아마 이렇게 편하게 처음부터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만 한동안 했다가, 5번만 한동안 했다가, 6번만 한동안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 연습이 일단 끝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1번 한 번, 2번 한 번, 3번 한 번, 4번 한 번, 5번 한 번, 6번 한 번, 7번 한 번, 8번 한번 치시고 다시 1번으로 끝마침을 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6, 7, 8, 6, 7, 8, 7, 8, 8, 1번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보시는 건데, 이게 뭐 지금 아 저거 왜 하는 거야,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비트를 내가 치고 싶을 때 치게 해주는 연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크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편안하게 치시는 게첫 번째지만, 가능한 리듬이 막 절다 그러죠. 리듬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 가능한 빨리 해주면 좋아요. 제가 조금 한번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뭐 계산 천천히 리와인드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베이스 톤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죠? 세 가지 소리로 다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톤으로도. 그죠? 슬랩으로도. 이런 식으로. 네? 가능하면 편안히 편하고 빠르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가 연습이 되시면 이제 물론 아프리카 타악기지만 처음부터 아프리카 타악이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다루긴 할 건데 우리한테 익숙한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팝이나 가요 음악을 요걸 이용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스노트 시간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만 쭉 보셔도 어느 정도 타악기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고 뭐 피드백 많이 주십시오. 뭐 선생님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좋아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못 드린 설명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도 꼭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쪽에 페이스북 주소와 인스타그램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곳 통해서 또 문의 주셔도 좋고 거기 있는 영상들, 사진들 봐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꼭 저희 것만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특히 꼭 영어로 검색하세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전 세계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의 연주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즐기면서 보시고 물론 저처럼 천천히 한국말로 수업을 해주는 영상은 아직은 잘 못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좋은 영상 감상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스노트는 여기 2번까지 하겠습니다.